대구 경북 통합신공항 부지 결정 막판, 군위군과 의성군은 각각 대구 편입과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최종 유치 조건으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결론이 난 반면 의성군이 기다리던 항공산단 계획은 아직도 오리무중인데요. 신공항 밑그림 작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성군은 공동 합의문 이행이 먼저라며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통합신공항을 유치로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항공이동수단 확보를 넘어 기업 유치와 관광효과의 극대화입니다. 공항도시인 의성은 항공물류산업단지, 직접 영향권인 구미에는 항공정비밸리 유치를, 간접권인 안동과 확대 영향권인 경주에는 국제문화예술제와 글로벌 포럼 개최를 포함해 지역발전계획 60여 개를 구상 중입니다. 새로운 통합신공항은 어느 한 시도만의 공항이 아니고 대구 경북의 공항이자 또 공항 경제권의 중심축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가 공개한 신공항 연계발전 청사진에는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포함한 국제도시 조성과제 20여 개도 발표됐습니다. 단순히 국내의 어떤 역량만으로 지금 경상북도가 지향하는 그러한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끌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해외의 국제적인 어떤 인력과 자원들을 경상북도에 끌어들여서. 하지만 신공항 유치의 한 축인 의성군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군용기 소음을 감당하는 조건으로 군위군은 대구 편입을, 의성군은 항공물류산단과 공항철도를 각각 요구했지만 최근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확정된 반면 의성군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게 의성군의 불만입니다. 공공합의를 이행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지금 도에서 생각하시는 신공항 연계 지역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달 초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는 공동합의문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며 경상북도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무르마는 용역동이나 가고 비안 지역에는 소음 때문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발전 방안이 또 없고 지금 깜깜입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신공항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민간공항 이전과 관련한 국토부의 타당성 용역이 나온 뒤에야 의성지역 합의사항에 대한 밑그림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공항에 땅만 내주고 민간공항 유치 효과는 사실상 군위군에 모두 빼앗기는 거 아니냐는 의성지역의 의구심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